간단하게 강습을 끝내고 워낙에 지금 석양이 이뻐가지고 제가 석양 한번 찍으러 나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기 뭐 제가 운영하는 리조트랑 낚시샵이라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항상 저희 낚시샵이나 리조트 오시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석양을 매일 볼수 있는 그런 특채가 있습니다. 정말 와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쁘네요, 오늘.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낚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캐스팅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고 바람이 없다면 캐스팅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특히 제주도 바다 같은 경우는 바람이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불거든요. 오늘이 한 9에서 10 정도 되니까 바람이 좀센 편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불 적에는 캐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일단 새우를 끼실 때부터 좀 다르게 끼셔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새우가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통 끼기를 잘 하다가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등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껴주시고요. 아무래도 좀 질겨서 잘안 빠지고 특히 바람이 흐르는 옆 방향에서 지금 조를 태워서 미끼를 선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납과 바늘을 이렇게 밑에 쪽에서 한 봉도를 한 70에서 80 정도 위로 올렸고요. 찌는 지금 현재 03번입니다, 03번. 그 채비를 던지시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채비가 착수될 때까지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계시면 다시 바람에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내가 옆으로 섰다. 그러면 찌를 먼저 착수시키고 빨리 낚싯대를 물속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낚싯줄, 원줄과 찌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표면 장력을 물속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다시 한번 꾹 눌러주면 장력이 깨지면서 줄이 물속으로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서스펜드이기 때문에 살짝 채비가 정렬이 되면 살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셔야 바람을 들탑니다. 지금 바람이 들타고 일자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류가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줄을 살짝살짝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원줄을 잡고 뱅에돔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뱅에돔은 의심이 많은 녀석들이고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온이 왔다 갔다 하는 5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예민한 채비로 최대한 작은 바늘, 작은 새우, 얇은 원줄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조류를 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단 잡어는 저기까지 나가지 못했고요. 여기에 동조만 시키면 입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쥐 뒷면에다 때려서 동조시키고. 지금 입질 들어왔었는데 잡어냐 뭐냐 조수니까 뒤로 갔다가 그냥 다시 와버리네. 자, 저는 끝났고요. 제 채비는 끝났고 선생님 채비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채비 촬영해 주세요. 지금 저는 이탈했어요. 잡어가 한번 덤볐고 선생님 채비는 지금 미끼가 살아 있으면서 선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줄을 어느 정도 흘려 드려야 채비가 가라앉습니다. 오늘은 한세 가지 정도 집약해가지고 강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맞바람이 불 때, 그 상황에 횡조류가 붙었을 때, 내 채비를 어떻게 던지고 캐스팅을 하고 정렬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LBD리를 처음 사용하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그 대상어를 잡았을 때, 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이즈를 잡았을 때, 어떻게 랜딩을 하느냐, 요 부분. 그리고 동조를 할 때, 이게 조류가 흐르기만 하면 잡어가 안쪽으로 붙고 본 대상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좀 애매하죠. 조류가 자박자박 가지도 않고 빠르게 가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러면 잡어가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발밑에다가
요 정도 조류에는 발밑에다가 이렇게 잡어를 모아 놓고요. 그리고 잡어를 모으는 밑밥 품질은 반드시 파장이 생기게 크게 빵하고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파장을 느끼고 자리돔이 이렇게 피기 때문에, 자리돔이나 기타 잡어들이 피기 때문에 그냥 슬슬 던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파장이 좀 크게 때려줘야 주변에 있는 잡어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잡어들이 안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속조류는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먼저 선행하신 분이 회수를 채비하면 그 다음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바다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조류가 흐른다, 바람은 내 오른쪽으로 강하게 분다 할 적에는 내가 조류가 흐르는 그 종방향으로 또는 바람과 맞서는 방향으로 채비를 웬만하면 던지시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도 이렇게 잡고 그대로 던지고 난 다음에 채비가 당연히 뒤로 선행되지 못하고 크릴을 단 바늘이 뒤로 가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회수를 해서 채비를 정렬시키고 난 다음에 품질을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조류가 횡조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자, 입질 패턴은 조수기가 선행되기 때문에 조수기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할 거예요. 바람이 원줄을 민다 하더라도. 그리고 뱅에돔이 지금처럼 붙게 되면 강하게 입질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